동물은 뒤에 17이네요. 네. 오케이. 어떤 거 배웠나요? 그는 어디에 있니 하면 그는 식당 안에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위치를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Park. Park. P-A-R-K. 오케이. 우리 문장에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느 뜻으로 쓰였나요? 공원. 공원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네. 그래서 Museum. M-U-S-E-U-M. 오케이. 계속해서 Hospital. H-O-S-P. Hospital. 그렇죠. Hospital. Hospital. 계속해서 Where? W-H-E-R-E. 오케이. 그래서 Library. Library. L-I-B-R-A-R-Y. 오케이. 훌륭합니다.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 Restaurant. A-N-T.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예, 여기 나오는 레스토랑, 라이브러리, 호스피털, 뮤지엄, 그리고 파크가 공원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이름씨? 이름씨고 어떤 장소의 이름들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를 문장에 그냥 쓰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까? 뭐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면 이렇게 어 파크고요. 처음 네.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 파크스. 그 다음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어떤 장소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장소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어디 있어? Where is he? Where is he? 그렇죠. Where is he? 여기에 등장한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그 비동사의 뜻이요? 예. is의 뜻이 아니고 비동사의 뜻이 있었어요. 하하하. 이다랑 있다 혹시?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죠. 아, 비동사의 아. 종류는 뭐가 있어요? is, are. 아.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 am, is, are가 모두 이다나 있다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 있다란 뜻이죠. 그는 있다 하고 싶었으면 he is인데 묻고 싶으니까 where is. Is he 한 거죠. 그는 네. 있니? Is he? 그는 있다. He is. He is. 그가 있니? Is h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하려니까 where까지 붙여서 where is he 했네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He's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뭐라고요?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Okay, the restaurant는 그 식당이란 뜻으로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렇게 in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 합니다. 붙이면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Where? 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어디 식당 안에 식당에 됐습니까? 이 대답 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Where is he? In the restaurant가 where에 대한 in이 붙었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으니까 Where is he? He is in the restaurant. 줄여서 he i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ere is she? Where is she? 하면 되겠고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you? Where are you겠죠? 무슨 is you? Where are you? 선생님 왜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왜 합니까? am은 누구랑 쓰는 거예요? I랑 쓰고 is는? He, she, it. He, she, it. 3인칭 단수 are는? You are You We are They are They are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어디 있니는 뭐라고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I am? Where am I where 해야 되겠죠? 어, 이게 비동사잖아. 네. 그럼 얘가 am이 되고 얘가 네. I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있지? Where am I? Where am I?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그는 박물관에 있어. He's in the museum.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했더니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것들 단어 틀린 거 없고 그 다음에 문장 틀린 거 없는데 네. 선생님이 전에 가르쳐 준 걸 응용해서 물어보면 자꾸 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